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인성문화원이 제공하는 인성지도 프로그램 강좌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주제는 중학교 인성지도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담당한 이화국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강의의 목차입니다. 먼저 전통 체험학습을 통한 바른인성 기르기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자기성장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림으로써 중학교의 인성지도 프로그램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통 체험학습을 통한 바른인성 기르기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여기에 전통 체험학습에서 할 수 있는 게 나와 있죠. 여기는 전통 지금 홀레식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다문화, 전통 음식, 그런 다문화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죠. 신랑 신부가 돼가지고 전통 혼례를 해본다거나, 또는 전통 혼례를 하는 곳에 참관해가지고 전통 혼례를 본다거나, 이런 다문화 음식을 갖다가 맛본다거나 실제 좀 만들어 본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전통 체험학습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전통 체험학습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시키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목적은 우선은 전통 체험학습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전통이라는 것은 문화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나오는 거니까요. 현재 살고 있는 문화의 그런 전통들이 다 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공동체 의식을 그런 전통 의식에서 전통 체험에서 보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이 프로그램의 운영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체험학습을 할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단체로 같이 체험학습을 할 경우에는 단체 활동을 통해서 건전한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동으로 갈 때에 그 공동팀 내에서 내가 할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나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전통 예절 교육을 실제 이런 교육에 참여하거나 그 교육을 받거나 교육을 관람하거나 함으로써 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그 삶을 조명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전통문화의 많은 것들이 예랄지 효랄지 하는 것들이죠. 어른에 대해서 공경심이랄지 부모에 대해서 효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하는 그런 우리의 전통문화에 녹아있는 그런 예절을 배우고 그런 걸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 또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 민속놀이를 통해서 민속놀이를 보면은 단체 게임 많습니다. 단체 게임. 그래서 줄다리기랄지, 그 다음에, 윷놀이랄지 해서 단체 게임이 많죠. 그런 민속놀이를 통해서 협동심하고 단합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다문화 가정의 그런 명절 음식 만들기 그런 게 진행이 되고, 이건 전통 윷놀이죠. 윷놀이를 아주 큰 요술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던져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 통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바른 인성을 기를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 프로그램 운영함으로써 이런 효과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인성적인 효과를요. 첫째, 전통놀이에서 좋은 점을 발견하자. 그래서 전통놀이를 이렇게 해보니까, 참여해보니까, 아, 이것은 우리가 전승을 하고 잘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추게 하는데 그런 효과가 기대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윷놀이 같은 것은 우애하고 화목이죠. 어떤 명절 때 우리 윷놀이 할 때는 뭡니까? 그 가족 간의 화목을 위해서, 친척 간의 화목을 위해서, 친구 간의 화목을 위해서, 그다음에 형제 간의 우애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게 일종의 여가 선용 활동이죠. 여가 선용 활동. 그다음에 조상들의 전통 놀이 문화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이제 단체 놀이일 경우에는
언제든지 협동심과 단결심을 길러주는 그런 게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조별 활동을 한다고 할 경우에 여러 가지 글을 할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우 간의 유대감을 같은 조에 속함으로써 서로 같이 활동함으로써 유대감을 키워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음식과 관련되는 그런 활동을 한다 그러면 음식의 중요성이랄지 식생활레절, 아 이건 중국에서는 이런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는구나 랄지,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들 때 어떻게 하는 거랄지, 이런 음식의 중요성이랄지 식생활의 예절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조언 간의 협동심과 단합력, 예를 들어서 서로 협동하고 단합을 해야, 이건 어떻게 조언 간의 게임을 할 수도 있죠. 그룹을 만들어서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명절 음식 만들기 대회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음식 준비를 해보니까, 아유, 정말 우리 부모님이 음식 준비를 하려고 나한테 음식 준비를 해서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시느라고 매우 수고했구나 하는 그런 것도 새삼 느끼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참 음식의 소중함도 깨닫고,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어야 되었구나 하는 습관의 그런 체험도 할 수가 있고, 그런 걸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런 전통 체험학습을 통한 그런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예절 교육을 지금 배우고 있죠. 예절 교육.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를 더 계속 하자 그러면은, 우선 전통 서당 교육, 요즘 저 청학동 서당교육까지 서당교육을 하는 데가 있죠. 그래서 서당에서는 그냥 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통 예절 같은 것도 가르치죠. 그러고 선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자, 이렇게 절을 명절 때나 이럴 때큰절 같은 걸 하게 되죠. 그럴 때절 같은 걸할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배움으로써 선인들의 그런 행동거지를 학습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 선인들이 이렇게 정말 점잖게 모든 예절을 갖추면서 모르는 일을 했구나 하는 어떤 걸 배우면서, 선인들의 그 진중한 사고 또 올바른 가치관을 갖다가 나도 그걸 형성해야 되겠다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민속놀이 같은 거, 윷놀이, 제기차기, 그네 타기, 뭐 널뛰기 같은 그런 전통 놀이들이 있죠. 그런 민속놀이는 단합심을 고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만들고 설거지하고 하는 과정에서 음식의 중요성이랄지 식사 예절이랄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전통 예절, 배례법, 어떻게 뭐 절을 해야 되는가, 올바른 인사법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인사 예절을 배우고, 그다음에 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갖다가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 예절에서 어른들은 그렇게 전통 예절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떻게 서로 공손하게 이 얘기를 하는가, 어떻게 소위 바른 말을 쓰고 어떻게 서로 존경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가, 이런 언어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도, 그 다음에 이런 활동 중에 자기 부모님한테 편지를 쓰는, 이제 부모님한테 감사의 편지를 쓰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가족에서 내 역할은, 나는 우리 가족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소감을 발표하기도 해서, 그런 것들로 하여금 그런 활동을 통해서 가족의 그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런 전통 체험학습의 그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 체험학습은 뭐 1시간 가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루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1박 2일 프로그램도 할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하루 프로그램을 짠다고 그럴 경우에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실제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하나의 예시인데요. 물론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예시로 9시 40분에서 10시까지 이제 준비하고, 예를 들어서 교통편을 타갖고 거기까지 간다면은 뭐 9시에 출발하거나 미리 출발해서 도착해가지고 이제 이런 체험학습을 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고 이제 우선 민속놀이, 그 다음에 조별활동, 윷놀이, 강당, 제기차기들 등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갖다가 나누어서 할수 있고, 여럿이라고 그러면은, 또는 여럿이 아닐 경우는 이걸 이제 선택해서 하면 되죠. 선택해서 오고, 그 다음에 음식 만들기랄지, 음식 경연 같은 조별활동도 할수 있고, 이제 보물찾기 재미로 그 사이에 보물찾기 같은 걸 하고, 애절교육이랄지, 한복 절하는 방법, 또는 인절미 만들기, 아까 얘기한 부모님에게 감사편지 쓰기, 효도편지 쓰기, 또는 훈장님의 이제 훈장님이 어떤 인사를 한다거나, 또는 그런 교육 소감을 얘기를 훈장님의 교육 소감에 대한 그런 발표를 하게 할 수도 있고요. 훈장님이 또그 어떤 훈화를 해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정리를 하고 출발해서 학교에 도착해 퇴산한다. 이것이 하나의 어떤 전통 체험학습에 상당히 다양한 것이 들어갔죠. 이것은 상당히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예산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짜고 해가지고 실제 운영하는 그런 한 예를 이렇게 제시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전통 체험학습을 마치고 이제 자기성장 프로그램,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인성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지금 현대는 21세기는 정보화 국제화 시대라고 그러죠. 그 정보화 국제화 시대에 내가 살아가야 될 그런 학생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중학생들이 앞으로 중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는 10년, 20년 후에는 정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정보화되고 국제화된 시대가 될 것이고, 그때는 글로벌 시티즌이 안 되면, 국제 시민이 안 되면은 세상 살아가는 게 외로울 수도 있을 것이고 잘못 산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니까요. 이런 중학생들에게 자기 문제, 자기의 문제와 느낌을 서로 나누고 탐색하도록 이제 친구들끼리 자기 각자 자기의 문제를 갖다가 느끼고 서로 나누고 또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줘가지고 결국 그것이 긍정적인 자아관을 형성하고 올바른 인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인성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인성지도 프로그램인데 그 인성지도 프로그램을 뭘 통해서 자기성장 프로그램. 자기성장 프로그램은 자기 자신의 문제와 느낌을 갖다가 나누고 탐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바른 인성을 갖다가 기를 수 있도록,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구한다는 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죠. 안을 짜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신뢰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갖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탐색하여 자아 형성을 한다는 건, 이건 아까 어떤 탐색을 통해서 자아를 형성하도록 한다고 그랬죠. 인간의 따스한 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자아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자기 수용, 그 다음에 자신감, 긍정심을 함양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인생 목표와 목표에 대한 올바른 가치, 이런 걸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구안할 때 중학생의 그 발달 단계, 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흥미가 무엇인가를 잘 고려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구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나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자기에 대해서 지금, 자아에 대한 그런 인식을 도모하기 위해서 나의 관심사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나의 관심자 중에서 나의 역량, 내가 앞으로 잘할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관심이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래도 그 중에 내가 앞으로 잘할 수,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겠죠? 그것이 앞으로 내가 할수 있는 것을 결정한 것이고, 나의 미래 직업의 방향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성향, 내 일반적인 성향, 나는 외향적인가, 내향적인가, 내 역량이 있더라도 그 역량이 나의 성향에 비추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가 하는 것, 그 스위트 포트. 이것이 겹치는 그런 부분을 찾으면은 내가 갖고 해야 될, 나의 자아를 갖다가 성장시켜야 될 그런 부분의 핵심적인 요소로 이게 등장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구하는 과정의 하나의 모형을 좀 제시한 건데요. 어떤 프로그램은 이제 이런 자기성장 프로그램을 구안할 때에 이런 단계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계획하고 개발하고 일반화한다는 얘기죠. 프로그램을 무슨 계획을 해야 되겠죠? 앞에서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그런 강의도 들으셨겠지만은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활동을 하는 것이죠. 활동을 할때 어떤 체험을 할 것인가, 어떤 요소별로 각 요소를 어떻게 체험을 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갖다 계획을 시킨 한 다음에 실제 활동 과정안을 맨날 활동 조건이 뭘 하고 뭘 하고 아까 운영 계획 같은 거 나왔죠? 그런 걸 하고 그다음에 이걸 교재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그걸 보고 자기 성장 프로그램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것을 갖다 이제 일반화시켜서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면은 긍정적인 자아개념하고 올바른 인성 함양 그것을 목표로 하고 이런 걸 계획하고 개발하고 일반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프로그램이 구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학습지를 구하는 그런 예를 갖다가 보면은 마음의 문을 열어요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마음의 문을 열어요 하는 프로그램은 자기 자신의 특징을 확인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참여자가 서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제 처음에 오면은 어떤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자기 성장 프로그램을 할때 제일 처음에 올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서로 마음을 열고 인사하는 것이죠. 인사하고 자기 자신을 소개해서 상대방도 알고 나도 알므로써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긴장 해소를 하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자기 표현을 할수 있게. 자기를 이제 표현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자세도 갖추고 표현하는 능력도 기르고요. 그다음에 자기를 개방하고 문을 열게 그렇게 해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발표들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야 너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는 어떤 별명이 적당하겠다. 나는 두꺼비라고 생각이 된다. 아, 너는 토끼 같다. 그럼 이제 나중에 부를 때, 야, 토끼야, 야, 두꺼비야 이렇게 저희 별칭을 불러가면서 다음 같은 이제 게임을 해가면서 그런 활동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것은 자기 자신하고 친구의 이해와 신뢰감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 건데요. 이 프로그램 이건 지금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무엇인지, 내가 행복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빨리 이제 솔직하게 기록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발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룹 내에서, 모둠 내에서. 그러면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하게 되죠? 내가 좋아하는 게 뭐였지?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건 뭐야? 나는 미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라고 생각이 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그 자기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자기를, 아, 나는 그런 생각이 있었구나 하는 자기 수용도 오고, 그 다음에 이걸 발표함으로써 자기 개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이것이 실제 구안된 프로그램에 의해 마음의 문을 열어요라는 프로그램과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좀 간략하게 살펴본 것입니다. 또 이제 몇개더 하자 그러면은 알리고 싶은 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까 제일 처음에 한 거나 마찬가지죠. 상호 간의 긴장된 분위기를 해소하고 자기 이해와 타이의 앞에서 이미 한 것들이죠. 그다음에 나는 어떤 유형인가.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자신과 친구의 장단점을 서로 이해하고 그다음에 신뢰감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 친구들 보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나는 한 이런 유형에 속하는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나의 주변 말하기라는 것은
자기 주변을 되돌아보고 자기 반성과 자기 수용할 수 있게 나에 대해서 또 나의 주변에 대해서 자기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그런 클럽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걸 주변에 대해서 자기 마을에 대해서 얘기해 본다거나 자기 아파트에 대해서 얘기해 본다거나 그러면은 그런 말하기를 통해서 자기 주변도 되돌아보고 자기 반성과 수용의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누구 있는가 이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를 아껴주는 사람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동안에 이런 사람들이 없었으면은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을 갖다가 인식하고 앞으로 나는 더욱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걸 정리하고 서로 발표하고 토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너와 나의 만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은 자기와 타인의 이해 앞에서도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수용하는 태도. 그 다음에 앵무새 대화. 자기가 말하고 또 자기가 자기한테 대답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거. 그렇게 그런 자기 독백같이 모노로그같이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떤 표현의 중요성이 될지. 그 다음에 경청하는 태도를 신장한 될지. 사실은 이건 앵무새는 자기가 말하고 그 말한 것에 대해서 그 앵무새가 답변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의 가치관은 해서 각자 모둠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관에 대해서 다 각자 기록하도록 하고 그것을 발표시키는 그 다음에 자성애안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런 프로그램이 이거 말고도 뭐 다양한 그런 자기 성장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특히 교육부 같은 데서 이런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이런 자기 성장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를 제시해주고 있어서 여러분이 골라서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은 좀 강의가 좀 짧았습니다만은 중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인성 지도를 할때 전통 문화나 예절 같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인성 지도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그런 프로그램의 예를 살펴봤고, 이어서 자기 성장 프로그램, 이건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중학교 수준의 그런 학생들을 지도할 때, 활용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